뭐 이거 두고 정관도 짧게 해갖고 가면 되지. 그래 아무거나 주시오. 엔지니어가 주고 싶은 대로 주시오. 아무튼 대단히 눈이 풀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공부하게 쭉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정을 찍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시국끼리 작은 고인예술단이라는 단체를 저희 엄마 아버지 때부터 창설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강물이 흘러서 산이 몇 개를 넘어서 흐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엄마랑은 은퇴를 하셨고요. 집에 계시고 저랑 제 동생이랑 아시죠? 네, 제가 TV에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고 또 요즘에는 지금 보면은 양쪽 사이즈에서 유튜브를 찍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이쁜 모습을 많이 담아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올려주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더더욱 저희 동그라미 팀을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카페 회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그랜단 힘을 실어주자 이런 뜻에서 전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 동그라미 그랜단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 회원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국에 계신 우리 엄마 아버지들 정말로 저희를 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또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각설이라 솔직히 연만 팔아가지고 생계유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뒤에 우리 식구들이 말 그대로 떼거지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서 솔직히 먹고 쓰고 경비하고 또 자기 자식들도 대학 보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팀이 아닌 다른 품밭 전국에 다른 품밭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물건을 안 팔아주더라도 팁을 안 주더라도 다른 품밭님들 얼굴 뵈면은 말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 이모가 장구 한번 쳐보라고 장구 한번 쳐보라고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아 여수에서 또 왔어요? 우리 여기 우리 이모는 아 그래요? 아 야, 일부러 유튜브에서 장구 치는 걸 보러 에? CD요! 어머 오라버니 역시 얼굴이 잘생기니까 어머 대단히 센스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CD 두 장 냈는데 원래 만 원에 팔아요. 혹시 내 CD 팔아주신 분 없지요? 내 CD 날 나온 김에 그럼 팔까? 팔아주시면 있어요.